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 1953년 휴전회담 이후 만들어졌지만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어느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큰 아픔의 기억이 담겼지만 이곳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 잔잔한 감동이 있는 DMZ 국제 다큐 영화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역대 최다 관객수, 최다 매진작을 기록하며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고향 아랍누리에서 영화제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고 상영관을 확대했으며 시각장애인도 함께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도 제공하면서 다큐영화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합니다.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세계에서 유명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신작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고요. 분쟁과 관련된 다큐 영화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안부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을 일본, 대만, 중국에서 그쪽에서 바라보는 위안부의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영화제 이야기를 담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대성동 마을에 위치한 대성동 초등학교입니다. 교실 입구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대성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DMZ 국제 다큐 영화제 개막식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대성동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DMZ 국제 다큐 영화제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함께 놀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통일을 바라고 소망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희망이 민들레 꽃이처럼 퍼져가기를.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같이 통일이 돼서 빨리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 액션! 합창 공연과 함께 대성동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 출품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영화는 개막식의 식전 영화로 선정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영화 제목은 통일에 대한 짧은 필름, 6분짜리 영화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물론 촬영의 연기까지 모두 직접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대견하죠? 이 영화는 탈북한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화해 과정을 보여준 영화인데요. 잠깐 만나볼까요? 레레 전성국이라고 하고 예, 여러분과 똑같은 학생입니다. 축구도 하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그저 여러분과 함께 놀고 싶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국에서 만나는 평화의 메시지. 그것은 어쩌면
함께라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재밌고 북한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할을 보니까 이제 북한 학생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북한 학생 역할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북한 학생이 만약에 전학을 오면 저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북한 학생이 진짜로 전학을 온다면 저희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무장지대에서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하는 평화가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빌딩 사이를 뚫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아리랑을 합창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통일원정대입니다. 하나통일원정대는 탈북 청년 모임인 위두유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합창단인데요. 국내 한 금융기업과 통일부 등의 후원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DMZ 국제다큐 영화제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개막식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통일의 염원을 담아 부르는 그들의 노랫소리와 몸짓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위해 늦게까지 연습하는 하나통일원정대 합창단. 그들에게 합창단 활동은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통일을 바라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또 각자 자기 위치에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이 활동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멋있고 해서 저도 열심히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뭐 연습도 잘하고 또 잘 극복해서 내일도 화이팅하면 뜻깊게 또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지만 결코 갈 수 없는 곳. 고향을 생각하며 부르는 고향의 봄. 통일을 바라는 그들의 함성이 큰 울림이 돼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9월 18일 추석 황금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DMZ 국제다큐 영화제를 축하하는 사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찍부터 나온 린덴바움 오케스트라가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린덴바움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김 등이 협연을 한 교향악단으로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일을 염원하며 남과 북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그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전인권 씨의 리허설 모습도 보이네요.